서울까지 올 때 우리 충무님이 한번 타봤죠? 예, 타봤습니다. 자, 이게 레이긴 한데 네. 일반 레이가 아닙니다. 맞아요. 레이 터보죠? 네. 충무님 아까 타보고 깜짝 놀라던데 자, 우리 충무님께서 이제 모닝을 타시잖아. 네. 모닝이 가장 불만이 뭐예요? 힘이 너무 딸려요. 딸리죠? 네. 거기에 사람 태우거나 에어컨 키고 하면은 더? 더 딸리죠. 딸리죠. 네. 오르막에서도 표가? 너무 힘들어요. 많이 나고. 그죠? 경차는 내가 그 타고 싶은데 네. 만만하게 출퇴근도 좀 다니고 유지비도 좀 싸고 하니까 경차를 타고 싶은데 이 힘 딸리는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많으실 것 같아요. 느긋하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차가 좋을 것 같아. 더군다나 모닝보다 레이는 차가 좀 공간이 넓잖아. 거기 공간이 넓은 경차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딱이죠. 네. 레이 터보 신차 안 나와요 이제. 이제 중고밖에 살 수가 없어. 네. 중고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 아 그래요? 응. 모닝 터보도 있고 레이 터보도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냥 일반 그 노멀 모닝 노멀 레이가 많이 팔렸지 이 터보가 달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레이와 모닝은 판매량이 차값이 좀 비쌌으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진 않거든요. 레이 터보라는 차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이제 가까워부터서에.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초모님이 와서 처음입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자 아까 몰아봤을 때 초모님 이게 주행모드 변경하는 게 있어요. 여기 네. 사실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네. 이 악셀 반응을 약간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에코도 타보고 네. 노멀도 타보고 스포츠 타봤잖아요. 네. 처음에 에코로 먼저 탔죠? 네. 그때는 어땠어? 그때는 약간 좀 밟는 느낌이 약간 조금 묵직하면서 네. 약간 조금 그런 느낌? 네. 우리 총 응조할 때 이거 제가 찍어놨어요. 네. 에코 모드로 탔을 때와 노멀 모드로 탔을 때 노멀 모드는 훨씬 더 잘 나가요. 노멀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슬링이 우선 스위치 딱 변경하고 바로 밟았잖아요. 네. 갑자기 웡 하고 나왔잖아요.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는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 더 가볍고 그렇죠. 더 잘 나가고 그렇죠. 스타트가 다르죠. 네. 스타트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노멀 모드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제가 지금 노멀로 다니거든요. 네. 요 노멀 모드는 그냥 레이 터보 요 본인 그냥 순정 느낌이라고 보면 돼. 순정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스포츠는 이제 초반부터 쭉쭉 시원하게 나갑니다. 힘 딸리는 거 없어요. 맞아요. 진짜. 예.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오신 구독자님께서 부스터로 예, 바꿔갔었죠. 네. 무슨 차 바꿔가셨죠? 롯체 이노베이션. 롯체 이노베이션 LPG. 네. 조금 더 큰 공간의 차량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요 타셨던 구독자님 노체 이노베이션 바꿔가신 구독자님께서 예전에 택시로 하셨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체 LPG도 어차피 그 차도 택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LPG 차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 운전을 하셨던 분이신지라 차량 관리하는 방법을 되게 잘 아셔. 이제 대화도 나눠보고 있잖아요. 네. 이 차도 관리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진짜? 되게 좋고. 하부 점검 남아 있어요. 네. 가서 손품 상태는 어차피 뭐 확인하고 다 살펴보고 하겠지만. 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아 관리를 참 잘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자, 2014년형입니까? 13년 등록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죠? 2013년 11월 등록이고 네? 기아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2014년형입니다. 네. 색상은 오랜만에 흰색 색깔 말해보는 것 같아요. 흰색입니다. 꼭 하면 검정색 네. 검정색 얘기했는데 그쵸 그쵸. 우리 실내는 빨간색으로 핸들 빨간색으로 돼 있죠. 포인트 좋네요. 빨간색으로 포인트 되고 시트도 여기 스트라이프로 네. 테두리 뒤에까지 예뻐요. 다 레드 포인트로 딱 돼 있어요. 네, 원래 맞아요. 순정일 거야. 여기 목받침 돼 있죠. 여기도. 거기도 레드로 돼 있죠. 예쁘네요. 이런 거 괜찮고. 네.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인데 네. 그 프론트 펜더 좌우 단순 교환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단순 교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단순 교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 거리는 17만 9천 킬로 타셨습니다. 네. 짧은 주행 거리네요. 네, 맞습니다. 유엔식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주행 거리는 아닌데 네. 한 1년에 한 17,000, 16,000 킬로 정도 타시는 딱 결론 나오죠. 맞습니다. 장거리를 조금 타셨든지 아니면 그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멋이든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가격 네. 6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네. 600만 원에 프레스티지의 레이 터보. 네, 터보. 그리고 관리 잘 된. 맞아, 맞아. 이 정도 뭐 보통 뭐 630, 650 이런 차들 똑같은 인식이 많아. 맞아. 많은데 키로수 좋으면 700 넘어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검증이 됐잖아. 제가 맞아. 검증을 또 해드리잖아.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옵션도 원하지 않은 게 프리스티지라 그랬죠. 네. 저 스마트 키 있죠. 이게 정품 내비입니다. 정품 내비 동의 함 누르면은 내비가 딱 뜨겠지 당연히. 네. 안 뜨면 나가린데. 저거 했었는데. 전에 했었어. 돼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좀 꽝 눌러야 되나? 제가 했을 때. 자, 됐죠. 후방 카메라도 되고. 네. 그죠? 그리고 블루투스도 기능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 앞에 뒤에까지 있어. 경찰대도 열선이 돼요? 뒤에도? 뒤에 열선. 여기 열 수 있지. 여기 프레스티지라서 다르네요. 그쵸? 모닝은 뭐 프레스티지 하르비라가 와도 모닝은 뒤에 열선 없습니다. 하르비가 와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여기 그 자동접이 미러, 인도 스위치, 핸들 열선 있고 VDC 있고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는 나오긴 나옵니다.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나오긴 나와요. 제가 나온 거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고 당연하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뭐라고요? 폰에서 우네요. 일단은 그래요. 전자동 뭐 프론트 에어컨 있고 AS도 좋은 게 수납공간 천장 있죠? 매력적이에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수납공간 좋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 블루박스도 있고 여기 제가 폰 놔두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점들이 진짜 수납공간이 발광메인이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발광메인 이것도 장점이라고 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인 차를 그 그냥 일반 세단 승용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수납공간만큼 이 차 월등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급인 모닝하고 비교해도 이런 부분에서 이 차가 앞서. 그리고 이제 뒤가 무릎 공간이 레그룸이 일반 이 경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공간. 진짜 다리 쭉 뻗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레이로 차박도 하시던데요. 최고 뭐 차박도 하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봤어요. 접어서 차박도 하시더라니까. 앞에까지 다 접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더라고. 조금 이제 키가 크신 남자분은 조금 힘들고요. 네. 어쨌든 그 열고 발라놓고 자야 돼. 맞죠? 맞아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주무님 딱 되겠네. 사이즈 저는, 딱 저는, 나오겠네. 저는 각 나오겠죠? 네. 한번 하실랍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뭐 주행 테스트는 일단 제가 이렇게 타본 바 확실히 검증이 됐어요. 됐고, 하체 점검 남았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고, 소품만 체크하면. 차는 내 것 같아. 지금 광택까지 다 마치잖아, 그죠? 네, 맞아요. 다 마친 상태에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럼 하부 점검 가서 이 레이 터보의 자 상부 쪽 엔진룸 벨트류 냉각수 오일류 이런 거 점검해 보고요. 네. 필요시 교환 그리고 아체 들어봐서 이런 부식이나 이런 쪽 살펴보고 뭐 또 안 좋은 부분 있으면 필요시 교환까지 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